인터뷰 좀 할게요. 예, 안동데일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충열 기자님. 예, 조충열입니다. 여 지금 예, 오늘 그 어떻게 하셔서 여기 오시게 되었고 지금 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뭔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우리가 부산에서 버스 한 대로 왔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부산에서 왔는데 예. 부산에서 우리가 이 버스로 오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네, 네. 근데 우리가 새벽같이 준비해서 오게 된 거는 네. 국민의힘당이 예. 경선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치르지 않고 네. 공정하게 치렀다면은 네. 그 결과와 과정을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공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시키는 대로 발들어라.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자, 지금 결과만 발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검증이 안 된다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후 검증.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사후 검증이 안 되는 선거는요. 예. 공산당 선거입니다. 예, 예,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사후에 검증을 하게 돼 있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행위로 인하여 정홍은 총리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평과 불안을 그 자료를 전부 다 폐기했다고 하는데 김재원 공동선거단장위원장은 원본은 남아있다. 그런데 원본 남아있으면 공개를 아직 왜 안 합니까? 후보자 8명을 다 불러놓고 정정당당하게 떳떳하면 공개를 해야 되죠.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힘당에 항의 시위하러 왔습니다. 항의 시위. 이런 항의 시위는 당연하게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니까 처음부터 길을 막고 있습니다.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국민의힘당에서 완전히 원천 차단하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독재예요, 독재. 네, 완전히 공산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네. 안동데일리에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재원 의원이 네. 최고위원이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법무법인 대륙 아주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안 돼요. 네. 예. 자, 중앙선관위가 지금 피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해서 지금 4.15 불법 선거 총선거가 불법이 돼서 125개에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검표 진행 중인데 그러면은 중앙선관위가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에게 이 불법으로 저지른 피고인에게 피고인 그 중앙선관위에 이 국힘당에서 경선을 맡기면 되겠습니까? 위탁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네. 거기에 있는 변호사 피고를 담당하는 변호사고 그다음에 김재원이고 거기 대부분 소속된 사람이 대륙 아주 법무법인 소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같이 다 한 통속으로 자기들끼리 숨겨주고 덮어주고 아주 대륙 법무사무소. 네, 그래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당이 자유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힘당에 항의하고 정정당당하게 법대로 공정하게 하라고 우리는 항의 방문하러 왔는데 이렇게 원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 맞습니까? 완전히 우리는 지금 공산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후 검증도 안 되는 게 무슨 공명선거입니까? 무슨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공산당 측의 선거를 저질러서 그것도 묻지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전국에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예, 해외 동포들도 많이 보니까요. 네. 해외 동포들 우리 정말 간절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앞으로. 해외에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국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과 함께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대로 지금 우리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번에 제1야당 국힘당에서 저지른 이 부정경선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않고는 내년 대선 또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2기 완전한 공산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국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산지하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그 공산노예국가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국내에 계시는 애국자님,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십시오.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 대한민국입니다. 부정 선거입니다. 이번에 저질러진 것도 부정 경선입니다.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나라, 이대로 가면은 자유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해서 우리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서 내년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목숨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와 민경욱 국토본 대표와 박주영 변호사, 도태호 변호사 이런 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부산에서 왔는데 이거를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두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계시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제발 깨어나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함께 일어나서 우리 부정선거 척결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모두 일어나서 함께 합시다. 행동하는 정의가 되어주십시오. 아, 너무 좀 부산에서 오늘 아침 일찍 단체 버스를 타시고 단체로 오셨네요. 오셨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자기들이 했어요. 우리 시민들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집회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헌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보안, 저 뭡니까? 감염법 예방법 하위의 법률로 이것을 짓누른다는 이런 그 경찰들의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 명을 하달받아서 하는 이 견, 그 뭡니까 이게 바로 예? 일본 일제시대 때 순사죠 그냥. 예, 그래서 우리 참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사고 없이 우리의 뜻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있는 유일한 보수 우파, 이들 쓰는 보수 우파 언론 신문은 안동데일리와 파이낸스 투데이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의 인세영 기자님과 조충렬 기자님 존경합니다. 계속 끝까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예, 싸우겠습니다. 결코 사적 생각으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